좀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좀 아무래도 이제 에이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코트 외에서 워낙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빨라요. 득점 올려놨습니다. 자, KGC가 먼저 득점을 성공을 따냈습니다. 자, 하지만 박정수 패스 과정에서 박정수가 가로챘습니다. 다시 한번 유광인데요. 벗겨놓고 유로스텝 왼손 레이업 성공합니다. 유광의 2포인트. 네, 유광 선수가 들어오고 나서 확실히 경쾌한 터치아웃. 자, 이 장면이었죠. 자, 유로스텝에 이은 왼손 레이업인데요. 자, 유광 선수는 뭐 저런 고급 기술도 밥 먹듯이 해내고 있습니다. 네, 막혔고요. 자, 유광이 따냈고요. 아, 네, 자, 정말 이렇게 엄청납니다. 안 들어가나요. 자, 유광 돌파 레이업 네. 성공입니다. 자, 결국 해결사는 유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코어 5대2 김유호가 잡았고요. 자, 우선 박정수 선수가 본인의 신체 조건을 활용한 포스트업까지는 굉장히 완벽하게 시도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유광이 해결을 주었고요. 유광의 2포인트. 자, 유광 선수가 아, 그래도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수 선수의 활약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아, 생각해봅니다. 자, 먼돌이에서 오! 2포인트! 자, 아쉽게 3점슛 같은 2점슛이었습니다. 자, 올려놨는데요. 오! 네. 다시 한번 김유호의 득점! 자, 양팀이 이제 리바운드 과정에서 바치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임태준 선수의 깔끔한 득점이었고요. 김유호 선수의 득점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쉽게 소화해서 선수에게 패스가 향했습니다. 네. 자, 유강 자유투 라인에서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이상원의 리바운드에 이어서 메이드 시킵니다. 이상원의 2포인트. 자, 빙글 돌면서 한번 던져봤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KGC에서 스코어가 꽤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은 스텝 점퍼였고요. 공격 리바운드. 네. 밖으로 나가는 척 하다가 돌면서 올려놨습니다. 자, 정말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결국에는 오리온은 지금보다도 큰 점수차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메이드적인 부분에서 해결이 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KGC는 아직 자, 백보드를 이용한 슛을 넣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오, 네. 가볍게 유광이 올려놨습니다. 유광의 왼손 레이업. 스코어 14대 5. 유광 미국 들어갑니다. 한손 플러터 올려놨습니다. 자, 고급 기술을 계속해서 발휘하고 있는 유광입니다. 16대 5.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유광 지금 또 뺏어냈어요. 자, 유광의 돌파 빠르죠. 오른손 올렸습니다. 연속 네. 6득점을 올려놓습니다. 자, 전반전 종료 직전에 정말 안 들어가네요. 네. 임태준의 득점. 자, 이 득점은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든요. 자, 결국에 박정수 선수가 없을 때 득점이었기 때문에 네. 자, KGC는 박정수 선수가 공격에 적극적으로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속공이든지 아니면 혹은 조금 빠른 패스 플레이로 공격을 풀어 나와야 똑바로 던져봤는데 자, 들어갈 뻔했습니다. 임태준의 슈팅. 자, 지금 리바운드 개수는 두 팀이 개수가 동일했어요. 전반전에. 자, 득점 리더 역할은 턴오버를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긁어냈고요. 네, 유강. 자, 유강의 쇼타임이죠. 가볍게 올려놨습니다. 네. 자, 유강의 오늘 득점. 네. 선물이지. 흔히 말해서 뭐 꿀이지. 네. 이런 느낌이었죠. 다시 한번 유강이. 자, 빨라요. 포기하네요. 네. 그리고 지쳤습니다. KGC. 네. 유강 선수의 득점. 자, 지금도 13번. 못 달궜는데요. 유정민이에요. 네. 자, 잡아냈어요. 자, 앞에 박정수가 있고요. 박정수가 올려놓습니다. 스코어 28대 네. 7. 아, 이번에도 박정수인데요. 네, 박정수 잘 빠져나왔습니다. 자, 직접 올라가네요. 자, 아웃넘버죠. 성큼성큼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박정수. 그렇죠. 전반과는 좀 다른 모습. 열렸어요. 네. 네,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박재윤. 박재윤 선수가 들어가는 길에 아무도 없었죠. 다시 한번 보시죠. 유강 선수 인터셉트 이후에
여유있게 올려놓는 모습. 네, 너무나 완벽한 단독 찬스. 자, 임도현 패스 차단. 신동윤이 갑니다. 신동윤 빠르게 내줬고요. 지금 미들 점퍼 깨끗합니다. 김영우. 자, 김영우 선수가 타이밍을 한 차례 뺏어내고 슛을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광 스크린 플레이를 지시했고요. 유리조리 빠져나가면서 올려놓습니다. 앤드원. 유광 앤드원까지 오늘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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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저 상황에서 김영우 선수는 또 어쩔 도리가 없었고요. 그렇죠. 공이 잠시 멈췄다가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네. 자,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았던 유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서서 리바운드를 잡아냈거든요. 자, 이재경. 자, 패스를 했습니다. 압박 수비 성공했고요.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네. 멋진 득점 김민섭.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타이트한 수비가 성공을 했고요. 자, 지금 이재경 선수의 미스가 상당히 컸죠. 김영우 선수가 조금 더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상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유정민의 네, 다시 한번 이상훈이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는 36-20. 역으로 이용하는 드리블 방향을 한 차례 보여줬고요. 맞습니다. 임태준이 리바운드에서 가는 과정에서 뺏겼고요. 멀어요. 이재경의 득점. 스코어 38-13. 이제 네. 3분 남았습니다. 굉장히 무심하게 던진 것 같은데 신승훈이 다시 김영우에게 돌려줬습니다. 김영우 드라이빙 오른손 올려놨습니다. 네. 김영우의 멋진 득점. 자, 김영우 선수가 후반전. 자, 지금 돌파 장면이죠. 김영우 부드럽게 돌파해서 오른손으로